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최근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다우지수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7%밖에 채 되지 않았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사실 체감적으로 많이 와닿지 않은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구간이다 보니까 기술주라든지 IT 관련 섹터가 많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등도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증시 빗대어 본다면 코스피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강한 흐름에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일본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를 하고 20일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기술적 위치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0일 이평선까지 깨트리면서 추세적인 어떤 방향성을 바꾼다거나 조정 과정에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월 연말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완만한 조정을 받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12월 FOMC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아니라 피벗,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인한 빅스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어느 정도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금 비중 좀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 주제가 1차적인 상승은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나서 2차적인 상승은 실적이 견인해준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시세를 분출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류 OEM 섹터를 보게 되면 호전실업이라든지 신원 그리고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그 지금 실적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제가 얘기했던 세 개 기업들은 전환사채 물량도 좀 많고요. 오버행 이슈도 있고 부채 비율도 높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동사 같은 기업들은 실적 성장성과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오버행 이슈를 충분히 좀 비교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는 기술적 분석도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들 잘 찾으셔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과연 실적 대비해서 해당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 능력,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수시로 좀 강의라든지 교육, 그리고 뭐 장진 브리핑 자료들도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들 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는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양손잡이를 잘 대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연말까지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채널 추가 많이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고요. 상승 확률이 높은,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의 이해라는 강의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캔들 모양 다섯 가지 강조드리고 있고요. 뭐 음봉, 양봉, 기본적인 캔들이고 십자캔들, 망치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 그리고 다섯 가지 캔들만 열심히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요. 패턴도 몇 가지 많이 안 드렸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리는 이중바닥, 그리고 역헤드 숄더, 그리고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또는 N자 패턴인데요. 사실 그동안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많이 못 다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이 네 가지 되는 패턴 중에 매우 중요한 패턴이고요. 사실 N자 패턴 다음으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은 빠르게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는 자리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꼭 오늘 이 패턴 머릿속에 명심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립니다. 기본적 분석 잘해야 되는 이유가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있습니다. 실적이 3분기 누적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인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얘기 드렸던 기업들은 뭐 대보마그네틱, YM텍,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섹터에 실적이 좋은 최상위 주식들만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PER 밴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중간적인 그 PER 밴드에다가 내년 EPS를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조정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널려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타이밍에 잡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을 타이밍을 잡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패턴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바로 이런 눌림목 자리가 될 것 같고요. N자 패턴으로요.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른쪽 어깨 자리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얘기 드려서 이중바닥 패턴 같은 경우 두 번째 바닥에서 일정 부분 머리를 들어 올릴 때 이런 자리들이 바닥권에서 충분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자리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무게 중심을 놓고 패턴에 대한 분석까지 가미가 된다면 좋은 기업을 좋은 자리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수도 없이 지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꼭 열심히들 반복적으로 제 강의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에도 오시면 제가 강의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이라든지 채널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지금 분위기도 간략하게만 지난주에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실적이 매우 좋았던 기업들 하지만 주가가 안 갔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들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오늘 일례로 세종공업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자동차 쪽에 관련된 기업인데 작년과 재작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올 1분기까지도 150억 영업 적자였는데요. 2분기, 3분기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4분기 실적만 발표가 3분기만큼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회사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내에서 주가는 바닥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으셔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뭐 짜잘한 뭐 단기 트레이닝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 큰 수익을 많이 못 봤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열심히 단타 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계좌를 증식시키기에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대비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포트에 절반 정도는 담으시고요. 절반 정도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연말까지 좋은 계좌 모습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패턴인데요. 말 그대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바로 이 선이 저항선이자 또는 고점을 연결한 선이 되겠고요. 저점들을 연결한 선, 이 선이 바로 지지선이 될 겁니다. 이러한 패턴을 만드는 걸 바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고요. 고점은 그대로, 얘기 드린 것처럼 고점은 그대로 있고요. 저점은 높아지는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들에서 강한 시세가 분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중순, 10월 말 정도에 하락에 대한 저점을 다지고 나서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 그 뜻은 기술적인 반등을 마무리한 자리들이고요. 결국 정말 뭐 심각하고 나쁘지 않은 종목이어서야, 이지 않고서야 이런 자리까지 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을 재고를 하셔야 되고요. 실적이 워낙 좋은데 주가가 안 된다? 안 간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도 너무 좋은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더 하락한다, 지수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 지금 기술적 반등에 대한 지난주 강의처럼 마무리되고 나서요. 강력한 수급,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부분이랑 연결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은 결국 지난주 강의처럼 실적이 될 거고요. 저희는 이런 자리들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물론 좋은 기업을 사서 시간에 투자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투자라고 그것만큼 좋은 투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이런 자리들께서 만약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기다리는 시간들보다는 어떤 투자에 수익을 거두게 하는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패턴, 오늘 특히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3번 항목인데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집봉들이 자주자주 연출이 되고요.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주가라는 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조정들을 받는 과정에서 바로 엉망치형 캔들이 나오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캔들이 바닥권에서 나오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난번 강의처럼 윗꼬리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윗꼬리만큼에 대한 투자 수익을 거둬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기존 강의랑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으신 게, 계속적으로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리뷰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따 뭐 매집봉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제 강의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집봉, 영망청 캔들, 주요한 캔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게 신호탄이 되는 거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고점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일시적으로 이 시세를 분출했다고 끝났다고 보는 기업이 아니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지지선들을 닿을 때가 다시 한번 재차 공략 포인트가 될 텐데, 그 공략 포인트 과정에서 N자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역캔들쇼도 패턴이 나올 수 있고요. 보조지표에서도 이중바다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딱 보시면서 딱 차트를 봤을 때, 아, 지금 위치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실적도 같이 보신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닝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실적주가 부각되는 게 아닙니다. 실적주는 더더욱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에 대한 분석 열심히 하시면서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에 있는 기업들 열심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호전 실업이라든지 신원 같은 경우는 딱 제가 얘기했던 패턴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지선 자리에서 크게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이 지지선 타고 있으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세들을 계속적으로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실전 사례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이어 나갈 텐데요. 딱 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좀 6강 정도 했었던 자료를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여기 음영된 그레이색으로 회색으로 이제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보신다면 바로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보시면 빨간색 이평선을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나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영망치형 캔들이 매집봉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이평선을 안 깨고 지지받으면서 그대로 슈팅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부분인 거죠.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한 선, 저항선이고요.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은 지지선이 되는데 저점이 높아져야 됩니다. 고점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게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크게 시세가 나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 완성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붙으면서 크게 올랐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시세가 크게 붙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힌트를 몇 개 줬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여기 있던 매집봉.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하나 있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조그맣게 공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백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라는 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려고 합니다. 다만 이 지지선, 이 저점과 저점의 선을 연결한 선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이때 21이평선을 캔들이 돌파하는 과정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추세 관성을 만들면서 그대로 거래량 실리면서 시세가 분출됐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도 계속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N자 패턴도 나왔고요. 이중바닥 패턴도 나왔습니다. 조금 높은 삼중바닥 패턴까지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렸던 다중바닥형, 매집봉, 그리고 추세선 이 캔들이 이 상향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면서 캔들을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캔들이 시세가 크게 분출됐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만드는 구간에서 다양한 해석들, 힌트들 있었다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시점에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가져온 이유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 마무리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적인 상승을 랠리를 끌어줄 수 있는 견인차를 할 수 있는 역할은 매번 얘기든 실적입니다. 실적. 네, 실적. 실적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 매우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기업들만 찾아본다고 한다면 대부분 이러한 패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한 모습들을 많이 많이 연출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부터는 매집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 때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300% 이상 증가가 돼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일본 기준으로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조금 좀 화면 보시면 당연하게 300% 넘는 매집봉을 보였습니다. 뭐 캔들 모양이 이만했고요. 다음날 거래량이 이만했기 때문에 거래량 규모만 보더라도 3배 넘는 월등한 거래량이 실렸다. 매집봉 힌트가 됐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지서 부근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단기 이평선 부근인 지지선 부근에서 나왔던 거죠. 사실 만약에 이런 자리 지금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게 지지선이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점들을 연결한 선이 저항선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만약 이런 고점 부근에서 새로운 저항선에서 다시 한번 역망치형 캔들과 십차 캔들이 나온다? 이때부터는 조심을 하고 경계감을 가질 시점이라고 얘기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아직 이 기업은 바닥권에서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단기 이평선은 깨지 않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실 포인트가 됐었을 거고요. 결국 캔들 그리고 패턴을 만들면서 시세가 나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그리고 매집봉 이중바닥 패턴 N자 패턴들 이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찾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주와 매수 급소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오늘 강의와 연속시켜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까지 이해를 하셔야만이 오늘 강의를 100% 이해하신 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집봉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드리면요.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무려 300% 이상 넘어가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저항선 고점 부근이 아니라 저점 지지선 부근에서 나와야지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캔들의 몸통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캔들의 몸통은 어떤 가격과 어떤 가격의 차이인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드렸는데요. 시가와 종가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종가가 위에 있고 시가가 밑에 있으면 음봉이겠죠. 그리고 만약 반대로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보다 한다면 이거는 바로 음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망치형 캔들이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들 보시면서 캔들의 몸통이 작을수록 좋다라는 부분 그래서 매집봉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오늘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알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내가 리뷰해서 공부하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횡보 구간에서 나온다든지 매집봉이 또는 매집봉을 한번 연출했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매집봉이 연출된다. 이 뜻은 거래량이 크게 실렸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될 때 이 또한 매집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안에서 매집봉과 그리고 캔들에 대한 패턴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수는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했고요. 마무리했다는 뜻은 바로 이 자리들이 어떤 자리냐면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였다가 위로 발산을 할지 아니면 밑으로 하락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는 뜻이고요. 결국 이 자리에서 재차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힘은 실적이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기왕 내가 좀 편안하고 재미있는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흑 적자 기업을 투자하면서 걱정하고 끙끙 앓는 것보다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똑같은 패턴 만드는 기업들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드는 거의 막바지 부근에서 캐치를 하신다면
조금 더 내가 투자 수익을 만드는 리드타임들. 뭐 아무리 실적 좋은 게 없어도 주가 안 가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술적으로 잡아 나가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확주 시즌2도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열심히 좀 강의 들어주시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은 조금씩 높아져야 되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은 수평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이런 주요한 지지선을 터치할 때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자리도 힌트를 준다. 바로 매집봉이라든지, 매집봉은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가 넘어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또 지지선 부근에 있어야 되고요. 캔들의 몸통이 작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운드에서 패턴도 나올 수 있다. N차 패턴이 됐던, 역캔들 숄더 패턴이 됐던, 이중바다 패턴이 됐던 다양한 패턴들까지 같이 보신다면 굉장히 지금 기술적으로 시세를 줄 거야라는 힌트를 주는 기업들을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좀 상세 설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는데요. 그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 모양 그대로 한번 따서 제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사실 왕도라는 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식도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성과물을 가져가는 매우 합리적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난해하고 어렵다고 지치지 마시고요. 오셔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어 나가셔야만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체력과 장분이 돼서 조금 더 좋은 시장에서 더 많은 성과물들 또는 하락 시장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내공들을 키워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들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좀 강의, 좀 실전 사례를 좀 접목시켜서 강의를 좀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나무가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업이고요. 뭐 3D 카메라 센싱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 나무가는 제가 계속적으로 사례로 가져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드렸을 때는 역별과 이격을 좁힌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역별과 이격을 좁힌다는 표현을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기술적 반등을 했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나무가라는 주가는 11,850원에서 움직였습니다. 주가는 9월, 10월 하락장에서 하락을 했지만요. 결국 다시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주가는 거의 17,650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 플러스 알파로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성장성이 담보로 되고 있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 그리고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삼박자가 맞아떨었던 기업이었던 거죠. 재료, 테마, 제로 테마는 좀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고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실적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은 자리들 공략하셨다고 한다면 나무가라는 기업으로도 이번 하락장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한 14% 정도 올라갈 때 동사 같은 경우는 50%, 6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 사실 신대가 강의에 앞서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가 10% 올라갈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최소 20%, 25%는 가야만이 내 계좌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실적도 좋지만 플러스 알파로 수급이 몰렸고 제로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역배열이고요. 여기 가운데서 이 점선이 장기 이평선입니다. 1년 장기 이평선이고요. 바로 여기
저점들을 조금씩 높이는 1차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었고요.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주가인 거죠. 근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의 무게중심을 놓고요. 1차전 기술적 반등이 끝나는 과정에서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었다. 여기 보신다면 그때도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사실 매집봉이었습니다. 11일 이평선인 이 매집봉. 매집봉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00% 넘었고요. 몸통은 작았고요. 그렇죠? 몸통이 작았다는 건 그날 시세가 크게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종가가 낮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의 크기인 거요. 크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신다면 시가가 밑에 있고 종가는 시가보다 위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집봉이라는 힌트를 저희는 하나 좀 찾아봤고요. 또 다른 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중바닥 패턴인 거죠.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었고요. 지난 저점보다는 이번 저점이, 그렇죠? 최근에 쓰던 저점이 높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건 좀 잘못된 사례고요. 이렇게 보신다면 최근의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완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 역회 된 숄더에서도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게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고요. 엔자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 눌림목 주는 자리가 이 자리보다 높게 있어야만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제 패턴 얘기 드릴 때마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23억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230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도 341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들도 또 연속선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때 강의를 드리면서 역벼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다가 발산을 한다, 정벼를 만든다, 변곡점이 된다, 분기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그 가운데서 강력한 상승의 힘을 연출해줬고요. 그리고 실적에서 그런 해답들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많이 실리면서 시세가 크게 분출됐고요. 결국 장기 이평선을 사실 그동안 6월 하락장 이후에서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시세를 분출했고요. 다시 한번 하락을 9월, 10월 하락장에서 맞았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준 기업이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HB솔루션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섹터 분위기 안 좋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DRAM 가격이 많이 부족하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좋지 않은 실적들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력 있는 회사로서 실적을 잘 보여준 회사가 되었습니다.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영업이익은 2021년에 43억 정도였고요. 올해 예상되는 건 63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의 좀 끝트리만큼 좀 보신다면 한 16,250원까지 결국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에서 마무리 국면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 가운데서도 패턴을 한번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완만하긴 하지만 저점을 높이는 N차 패턴도 하나 나왔었고요. 여기 보면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매집봉이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배열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을 크게 상향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에서도 이 십자캔들도 되게 중요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캔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똑같이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1차적인 상승 구간 반등과 마무리했고요. 재차 상승하는 힘은 결국에는 실적이었다라는 부분들까지 또 얘기 드리겠고 이평선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만들면서 시세는 분출됐다. 적어도 이 어떤 캔들들 흐름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실적 대비해서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같이 하셨다면 거의 퍼펙트한 분석 능력이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둘 다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HB 솔루션은 사실 지금 부침은 있지만 4분기 누적 실적을 다시 발표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언제든지 각방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좀 사례 기업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플렉스라는 기업인데요. 어제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0.8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1, 2%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XR, AR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당시 9월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고요. 이 뒤에 흐름을 좀 간단하게 얘기 드려보자면 9월치와 하락장에서 똑같이 동사도 주가는 낙폭이 있었지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급락을 했지만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결국 과연 저 실적 펀더멘탈처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 애플은 지연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주가가 뉴스로 인한 하락인 건지 그리고 실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부분들 같이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6, 7월 하락장에서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배열 이격조차도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크게 시세가 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기간 조정을 좀 받았고요. 기간 조정을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분할 매수 시간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일정 부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얘기를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분할 매수해도 좋다라고 그때 얘기를 분할 매수 기술로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두 번째 바닥은 여기 수평선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두 번째 바닥은 이전 바닥보다는 높게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매집봉이 하나 형성이 됐습니다. 매집봉 자리가 참 좋았던 건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도 이 점선이 1년 이평선인데요. 1년 이평선을 돌파를 최근에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가 강력한 재료 테마가 엮이면서 시세가 분출됐었고요. 21년 작년 영업이익은 15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18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결국 10배 넘는 실적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덜 하락한 하방 경직성이 튼튼했다는 표현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에서 이격 좁혔고요. 이평선 수렴하면서 발산을 했다. 발산을 하는 2차적인 힘은 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스토리,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인 위치들,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빗대어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내가 만약 투자할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한다고 한다면 좀 더 싸게 사서 시세에 분출될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고요.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 문자가 갑니다.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똑같이 하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채널 추가라든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길라잡이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공부하실 종목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브리핑 자료들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공부할 종목들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례 종목들 보면서 오늘 상승형 상각순환 패턴 얘기 좀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형 상각순환 패턴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들이고요. 저점을 저점을 연결한 선 지지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상승 패턴도 나오고 그리고 상승을 의미하는 중요한 캔들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수급이 실리면서 시세가 붙는다. 이거에 대한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제가 이 부분은 이중바닥 패턴 얘기할 때도 바로 강한 시세 분출할 수 있는 건 여기에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는 부분이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패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급이 몰리면서 시세가 붙을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장기평선은 완만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단기평선 지금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역배열이고요. 장기평선 제일 위에 있고 단기평선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역배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역배열이라는 건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장기간 하락세할 수 있다는 좀 우려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적어도 지수 반등만큼 올라와 주거나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지수 대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 테마,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이 두 가지 유형의 기업들이 내 계좌에 60%, 70%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도 있고요. 지금 시장에 지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웃으면서 재밌게 주식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최근에 노란통에서 좀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너무 좋은데 부각이 되지 않았던 기업들이 강하게 시세 분출되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배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결국 이런 자리들인 거죠. 역배열 자리라고 한다면 저항의 힘이 강력합니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저항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 이 장기평선, 수평선이 만들어지겠죠. 그 안에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 드렸던 설명들 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된다는 부분인 거죠. 상승 상향 수렴 패턴 끝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상향 수렴 패턴 매우 중요하고요. 최근 이런 패턴을 완성하는 구간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슈팅이 많이 나온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뭐 급등주 같은 주식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그걸 뭐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팔 수 있는 자신도 없고요.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 편하게 사서 바닥권에서 대신 이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리드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게 결국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같이 병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수보다는 좋은 투자 퍼포먼스와 성과물들, 계좌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배열이지만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분기점인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2차적인 반등이고 실적이 된다. 이 부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배열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투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얘기만 들었던 당시만 하도 4만 8천 원 정도 부근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뭐 항셍 지수는 어제 뭐 5% 가까운 상승을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뭐 여행 그리고 항공 그리고 카지노 이쪽에 대한 리오프닝 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카지노라고 한다면 GKL과 파라다이스 있을 것 같고요. 항공이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국적기인 뭐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은 있겠고요. 저가 항공사를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뭐 TA항공, 그리고 진에어 정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행 같은 경우는 좀 다행히 저는 상위 두 개 기업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이 크게 좋지 않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시장의 1위 사업자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들 이 두 개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결국 하나투어도 이런 역별 구간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주가 가격은 평탄화됐기 때문에 결국 장기평선으로 완만하게 단기평선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결국 이런 패턴 만들었고 시세가 분출됐다. 이 시세가 분출된 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중국 코로나 이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그동안 이제 실적 회복이 더뎠는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4분기에 적자폭을 많이 줄인다거나 또는 내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해줘야만이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리오프닝 섹터에 대한 제 분석 판단이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M택 기업도 사실 제가 몇 주째 사례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한 7% 가까운 하락은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 월등히 좋고 제가 이 기업과 대범원틱 그리고 DK랑 이런 기업을 얘기 드릴 때 실적 패턴이라는 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적 패턴이라는 건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꼭 이 실적이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가미시켜서 보신다면 좋은 투자 퍼포먼스 성과물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주식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바닥을 두 번 만들었고요. 정확히 이중바닥 패턴이었습니다. 좀 진폭은 컸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사이클에서 좋은 시세 분출했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했다거나 하락장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평단을 가운데 있는 이 위아래 지지선과 하단선, 저항선과 지지선, 이 중심값선에 평단을 맞췄도록 한다면 충분히 지수보다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응급제, 양극제에서 전류가 오고 오는 과정에서 그 분리막을 제대로 좀 공급하고 있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고점 부분 터치를 했다가 다음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인 거죠. 첫 번째,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수평선입니다. 특히나 요 매집봉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상승과 상각수렴 패턴을 두 번 정도 만들었습니다. 1차 패턴은 사실 실패로 돌아갔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9월, 10월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매집봉이 크게 한번 나왔었네요. 거래량은 사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매집봉이라고 보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요 도치 캔들이 바닥권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망치형 캔들, 나 올라갈래요 라는 캔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힌트가 됐을 것 같아요. 결국 매집봉이 크게 한번 연출했다가 이 매집봉의 시가를 깼습니다. 이걸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날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크게 뿡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겠죠.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 선을 좀 그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들 모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날 밑꼬리는 달았지만 장기 이평선 지지받는 모습이었고요. 저가가요. 그리고 종가는 단기 이평선 지지받는 모습이었고 다음날 9%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고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인 기업이 됐습니다. 거래량 실리는 거 보셨고요. 상승형 상각수렴 패턴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1차적인 기술적 반등 마무리했고 이 엄청난 큰 진폭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수익도 클 텐데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시장이 업사이드가 갇혀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견인차로 주가가 또 올라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패턴 QOQ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이었고 상승형 상각수렴 패턴에서 매집봉도 나왔고요. 패턴도 나왔습니다. N차 패턴이겠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전 접점보다 비슷하게 만들어졌겠지만 결국 이런 N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강한 시세가 분출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보 마그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역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 그냥 횡보 구간에 있었죠. 사실 뭐 저점은 살짝 높였습니다. 상승형 상승수렴 패턴을 만들고 횡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구름대 그리고 주요한 중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산화 리튬 관련 사업 진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텐데요. 뭐 이런 재료 테마를 알고 투자했다고 이건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잘못된 투자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선행명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요.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형 상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나서 이 지지받는 자리도 이전 저점보다는 높았고 잘 만들었습니다. 완만한 첫 번째 1파가 완만한 상승이었고요. 2파는 짧았고요. 3파는 강력한 시세가 나왔다
라는 부분들, N자 패턴, 매직봉도 이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직봉이 딱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21일평선, 11일평선, 121일평선, 61일평선은 다 이평선들이 모이는 자리였고요. 결국 이 이평선이 발산을 하고 정배열을 만들면서 시세가 분출됐는데 실적,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제로 테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대한 기본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편안한 투자, 그리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매우 매우 저는 합리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처럼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처음이라고 한다면 소액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만의 투자 원칙과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대한 명확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투자에 대한 이해도, 인사이트를 높여가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적자를 보였던 기업들이 완벽하게 흑자로 환골탈태하는 기업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상승형 상각수렴 패턴,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고 나서 2차적인 상승까지 결국 그 상승까지 누려야만이 큰 폭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 반등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성과물들은 제가 보기엔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까지가 가미가 돼서 이 2차적인 상승 업사이드를 챙겨야만이 이런 시장에서도 시장은 상방이 갇혀 있지만 지수는 저점대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 이런 개별 기업들의 상승폭은 훨씬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실적이 월등히 좋은 미드 스몰 캡 중소형주도 공부들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례기업 남은 거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쵸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아까 11,850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N자 패턴, 기간 조정 그리고 중요한 자리들에서 계속 이런 캔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망치형 캔들, 약간 몸통이 있는 십자 캔들 그러면서 이평선이 모였다가 발산을 하면서 정배열 그리고 11이평선 안 깨고 주가는 그대로 상승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렸죠. 제가 알기로 2차적으로 이 자료 만들 당시보다도 주가는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뭐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살짝 오버슈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드리는 달리는 말에 타는 게 아니고요. 조정이 나온 자리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60일이나 120일 이평선에 중기평선 지지를 받을 때 주요하게 조금씩 조금씩 분할매수 한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100%라는 거는 없습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셔야 되는데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캔들 5개, 패턴, 그리고 실적 3가지만 면밀하게 보시면 좋은 포인트들을 잡아가실 수 있고요. 주식이 어떻게 보면 내 계좌를 갉아먹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나의 자산을 증시시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투자 상품이라는 걸 좀 많이 느끼시면서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DK락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은 중요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는 강의를 드렸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역별 이격을 좁히면서 그대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슈팅을 볼 때마다 21일평선 터치할 때마다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한 100억 정도 규모, 100억이 좀 넘는 규모의 공급계 공시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는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1평선까지. 다시 한번 2평선, 21평선 맞을 때 주가가 반등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역별 이격 좁히면서 슈팅 한번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상승형 상각수렴 패턴에서 시세 한번 나왔고 다시 한번 9월, 10월 하락장에서 내려왔지만 또다시 상승형 상각수렴 패턴 만들면서 주가는 궁극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결국 실적이 QOQ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는 기업이고요. 분기별로 상반기에 35억, 35억, 1분기, 2분기 돈을 벌었고요. 5분기에는 50억 정도 벌었습니다.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시의 영업이익을 번 기업이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지금 시장에 매우 매우 잘 부합되고 있는 패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점은 그대로 저점은 높아지면서 그 가운데서 매집봉이라든지 패턴이 나오고요. 그 패턴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마지막에 수급이 붙으면서 시세가 나온다. 2차적인 상승은 실적이 견인차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하셔서 투자에 임하신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채널 추가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답신으로 가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또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꼭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양손잡이가 되는 투자 그리고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 대해서 매우 매우 다 퍼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노란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각주 시즌2 18번째 강의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